이제 매수자 정해지면 제가 그 매도형 인감이랑 차는 계속 타고 다니셔도 돼요. 네, 네. 번호판 뗄 때 네. 번호판하고 매도형 인감 갖다 주시면 돼요. 매수자 예 네, 정해지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이름, 주민번호, 네. 주소. 내가 참 이제 필요하신 분한테 이제 사는 가격이 틀려요. 였었고 아 그때 네, 다행히 좀 안 났음 했는데 증상이 좀 안 좋았어요? 증상은 별로 없었어요. 다행히 이게 별로 아니다 그러면은 하고 아니면 못하게 되면 이제 정리해야겠다 그랬죠. 그리고 이제 매수자 정해지면 제가 그 매도형 인감 네. 옛날에 하나 진행할 때도 뗐죠. 매도형 인감이랑 차는 계속 타고 다니셔도 돼요. 네, 네. 번호판 뗄 때 네. 번호판하고 매도형 인감 갖다 주시면 돼요. 매수자 예 네, 정해지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이름, 주민번호, 네, 주소. 이제 다음에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드릴게요. 네. 인감 도장 아 계좌번호 있어요? 네. 인감 도장. 나중에 매도형 인감이랑 공급판이랑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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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번 갖다 주시면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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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. 빨리 진료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